왜 그는 환승연애 2가 끝나고 나서도 욕을 먹는가? 지금까지 욕 먹는 거 보면 이제는 불쌍하기까지 하고 요즘 여자 냅두고 바람피면 혹시 규민이? 이러는 상황까지 돼버렸어요. 제 친구도 여자 냅두고 헛짓거리 하길래 너 규민이냐? 했더니 그게 누구냐고 하던데 맞다. 아무튼 환승연애 2에서 규민이가 했던 행동을 생각해보면 사실 내내 너한테 힘든 마음이 있었어. 힘들었어 계속. 난 사실은 같이 지내면서 나한테 되게 미련있는 행동을 많이 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되게 나도 혼란스러웠어. 왜?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할까? 라고 혜은이한테 말한 부분이 있는데 뭔가 참 그렇죠. 지수와 데이트, 초콜릿 쌓아서 네 거라고 문자해주고 비밀 데이트 때 전설의 명언 때려주고 데이트하고 돌아와서 초콜릿 타임 때 미소 한번 씩. 하지만 결국 나연이한테 문제하는 규민스. 결국 개빡친 지수를 보게 되죠. 그 후 나연과의 향수 데이트하고 나연이가 X가 나 좋다고 해서 곤란한 상황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에 바로 전쟁 선포. 그런데 그날 저녁에 바로 그는 혜은이와 나연이가 있는 상황에서 나연이랑 데이트할 때 산 향수를 앞으로 썸 타고 싶은 나연이 앞에서 언박싱을 해버리죠. 와, 나라도 이렇게 못해. 이거 뭐.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는 다시 지수랑 데이트 네, 지금까지 그의 내로남불 행동을 보셨습니다. 지금 댓글도 뭐 당연히 아시는 분위기겠지만 읽다가 빡쳐서 내림, 다시 못 읽겠다 크크, 아우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, 감정선이 이해가 안 된다 크크, 나는 다른 여자 만나도 너는 나만 바라봐. 나연이가 X와 본인이랑 왔다 갔다는 이해하면서 혜연이는 이해 못해. 와 진짜 모아서 볼 때마다 가지가지. 이름을 가지로 바꿔라 진짜. 이거 뭐야? 애정결핍이 저렇게 발현되나? 모든 여자한테 친절한 척 해야 한다는 본인이 저러는 거인지 못하겠지. 진짜 혜은이 어케 버텼냐? 반박시 당신의 말이 맞아요.